사진을 보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는 것이다. 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말이 그럴싸하네요. 네. 맞는 말이죠. 그냥 네, 맞는 말이죠. 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사진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이 얘기가 그렇죠. 있어 보이게 한 건데. 조금 있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럼 뭐 콕 찍니? 이 사람 보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진이 남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에다 담아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사실 그 말도 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을 찍는 그 행위 자체에 너무 이제 집착이 돼가지고 그렇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하느라 내가 직접 가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면은 사실 그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딱 해갖고 그걸 오롯이 내 몸으로 느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도 사진 안 남겨오면 나중에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풍경이 생각이 나요. 떠오르잖아요. 트리거 그렇죠. 같은 건데 그래서 맞아요. 한두 장이라도 많이 찍지는 않더라도 맞아요. 진짜 포인트 포인트 내가 기억을 꼭 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내가 푹 빠져서 실시간으로 온몸으로 느끼더라도 나올 때 한 장 정도 기념으로 그렇죠. 갖고 나오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제가 한 말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는 것이다라는 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약간 뭐랄까 짠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행으로 봤을 때도 그렇겠지만 뭐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제 어렸을 때 백일 사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아버지와 찍은 사진 이런 것 맞아요. 네.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죠. 네. 되게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옛날 사진 보면 짠하죠. 약간 느낌이 그렇죠. 아 이랬었구나. 그렇죠. 울지 마세요. 네. 예. 뭐라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그냥 뭐랄까 너무 막 그렇게 뭐 많이 찍는 거는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도 포인트 포인트마다 사진으로 좀 무언가 내 인생의 흔적을 적당히 남겨놓는 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쓰고 나중에 막 나이 먹고 보는 것도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트리거들. 네. 저도 요새 부쩍 엄마가 자꾸 저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 뭔지 아세요? 예? 뭔지 모르시는구나. 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는 거는 손주 보고 싶어예요. 아 그래요? 내가 아, 너의 거야? 어렸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해요. 그런 거야? 너 지금 네. 엉망이야 이건 아닐까? 아니야. 뭔 소리야. 손주 내놔 이거. 어릴 때 이렇게 예뻤는데 손주 내놔구나. 그렇죠. 아, 그렇군요. 몰랐구나. 전혀 몰랐지. 이거 대신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야 결혼 안 할래?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이뻤어. 하나 봐야지. 이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건 몰랐네. 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는. 예, 여기서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머니가 옛날 사진을 자꾸 보내면 그런 거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은 네, 콜트 어쿠스틱 기타 GA10F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GA 시리즈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장난으로 10층으로 가라 이랬는데 그쵸. 뭐 5층으로 가라, 1층으로 가라 시리즈들 계속 있었죠. GA1F, GA5F, GA5FMD, 뭐 OFBW, OFC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기존의 GA 시리즈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GA가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에요.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랜드 오디토리움 10F 모델은 599,000원의 중가 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104cm 전장, 108mm 두께, 73mm 빗둘레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착용감이 있습니다. 쉐입은 베네치안 커더웨이가 들어간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게 이 베네치안 커드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최PD님이 그 기억나세요? 네. 최PD님이 그 왜 이게 베네치안 커드웨일까? 플로렌타인 커드웨일까?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아직도 베네치안 커드웨일만 보면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베네치아 사람들은 수상 가옥이니까 문만 열면 툭 떨어지잖아.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네, 베네치안 툭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맞아. 플로렌타인 엄청 뾰족하잖아요. 맞아. 사실 그 네이밍들의 뭐랄까 그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좀 달아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런 유추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진짜 웃기겠지만 그렇습니다. 탑은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탑이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백핸 사이드.
솔리드 마호가니 백, 마호가니 사이드. 네, 그리고 네 개 마호가니, 역시 이것도 전부 마호가니로 네,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판이 오방콜이에요. 지판이 오방콜이라 이게 좀 특수한 스펙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운드가 어떤 차이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머신 헤드는 다이캐스팅 헤드 머신, 43mm 너트의 제뉴인 본넛 앤 세들 20프렛까지 있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의 피시맨 INK 바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를 미리 달아놨죠. 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4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맞아요. 네, 무게 몇 대 몇? 이번에 20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대로 쓰셨군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건 저번 거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와, 이겼다. 30g 차이. 30g 차이로 이기셨네. 저번 거랑 똑같네. 2.05, 2.03이네. 예, 똑같네. 그러네요. 그냥 저도 그게 그대로 써놓을걸. 야, 아깝다. 그럼 난 2.04를 써놨잖아. 그러면은 2.05, 2.03으로 맞아. 가운데 낀 건데. 맞아. 아깝네. 네, 2.03으로 1승 1패.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되게 라이트하네요. 까진 아닌 것 같아요. 미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EQ가 막 합쳐진 느낌은 아니고 좀 소박한 느낌. 맞아요. 그 마호가니 때문에. 네. 그죠? 네. 신기하네. 사운드가 좀 특이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확고한 기타네요. 네, 이게 제가 재밌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픽업. 픽업이요?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게요. 이 돌리는 건가요? 네, 돌리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이거. 손맛이. 그리고 되게... 튠. 어허. 여기 중간에 딸깍 걸리는 거 있나요? 있네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기 볼륨이랑 노치패드 있고요. 바디가 있어요. 바디? 네, 바디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게 뭘까요? 바디요. 네, 그렇죠. 바디입니다. 바보들이야? 이게 뭐야? 리뷰야? 뭐야 이게? 이게 바디 소리를 좀 더 넣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쳐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만지면서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이큘라이저가 붙어 있고요. 브릴리언스 붙어 있고요.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음 조금만 빼볼게요. 네. 그냥 자기 톤 그대로 그냥 내주네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전달을 해줍니다. 바디 돌려보시죠. 이제 바디 끝까지 돌렸어요. 돌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빼볼게요. 네. 이거 약간 느낌이 그 마이크의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그 일렉 기타의 프론트 미들 리어의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쪽으로 브릿지. 돌리게 되면 브릿지 느낌이고요. 이렇게 하면 프론트. 네, 네. 야, 그러네요 느낌이. 이게 중간. 그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을 갖고 있어요. 마이크처럼 이렇게 바디 소리가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죠?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따라따라하게 쓰고 싶으면 쭉 돌리시고 그죠? 이게 네. 이제 중간 섞은 거 이게 이제 공고한 느낌, 맥주 네. 그러네요. 근데 톤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바디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브릴리언스 올리면 끝까지 올리면 깨랑깨랑의 프레젠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렉으로 쳤을 때 프론트 이제 뭐냐 프론트 미들 리어 픽업 셀렉트 한 다음에 톤 쫙 그렇죠 톤 그건 그렇죠. 거지 네네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굉장히 많이 열린다라는 건 그래서 둘 다 중립으로 두고 중립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중립으로 두고 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죠? 네, 충분합니다. 하이 충분하고요. 지금 앱에서 미들만 살짝 낸 상태죠. 네, 적절하네요. 사운드 괜찮아요.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미들 다시 넣고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아르페지오 사운드가 좋아요. 이게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괜찮죠.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미들이 아니고 예쁜 미들이야. 네, 예쁜 미들이 있어서. 아르페지오에 딱 얹었을 때 그 알이 싹 튀어나오는 네, 느낌이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좀 반주용보다는 이런 느낌의 연주용 같은 느낌으로 괜찮은 네,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Catching the L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Catching the Light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Catching the Light.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는 곡을 들으니까 이 기타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줄평은 487. 487. 네, 487 팬더 오프스 기타 CC60SCE 모델입니다. 펀다. 네. 여기에 길도르킴님 보통 무게를 저희 무게로 상품을 많이 그렇죠. 받아가시는데 요새 한 줄평도 되게 열심히 달아주고 음흠. 계시더라고요. 소리가 기타 하나를 돈다는 게 상판이 하판이어서 그렇게 찌하고 스펙을 봤더니 솔리드더라고요. 분명 저번에 기타와 연이 분명 저번 기타와 연이어서 들었으면 점수를 더 높게 받아갈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니 팬더에 잠깐 홀린 게 사라졌습니다. 아하. 네.
요새 팬더에 좀 홀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정경 무첨감을 청정 소리를 앰프로 고스란히 들려드립니다. 물론 당신의 잔실수까지도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딱 앰프 톤이 기타의 톤을 그대로 뽑아내는 네, 그런 맞죠? 매력이 좀 있었죠. 네, 그럼 영웅 씨부터 바로 10층으로 가라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층이 낫지 않겠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쁜 미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특이해요. 독특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느낌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데도 맞아요. 마음에 드는 느낌이라 이쁘게 들리는. 네네네. 네, 점수 몇 대 몇? 8.5 대 8.0. 맞습니다. 599,000원이라는 중가대에 독특하게 매력 있는 그렇죠. 네, 확고한 자기 세계관이 있는 기타를 만나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테일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우 저 화려한 저 인레이에다가 또 하나는 아주 베이직한 그렇죠. 그런 느낌의 깔끔함에다가 상당히 기조가 다른 두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